정과장입니다. 유튜버 송대익은 피자나라 치킨 공주에 시켰는데 치킨과 피자를 배달원이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환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주인, 이런 모습을 연출해서 허위 조작 방송을 했습니다. 이 혐의로 송대익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받습니다. 근데 여기서 검사가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라면서 항소를 했거든요. 항소심에서는 과연 실형 인정될 수 있을까요? 송대익한테 유리했던 점이 있습니다.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 중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요. 송대익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또 사과 방송을 올리면서 모든 것은 조작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. 이게 바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렇다면 부정적인 참작 사유, 주요 부정 사유는 뭐가 있느냐. 첫 번째, 범행 동기가 안 좋았다. 지 조회수나 올려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범행 동기 안 좋죠. 그리고 범행 수법도 굉장히 불량합니다.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다른 사람 공범들과 짜고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.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. 두 가지의 주요 부정 사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주요 부정 사유가 보이지를 않아요. 주요 부정 사유 중에서 굉장히 크게 참작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이 부분인데요. 피자나라 치킨 공주는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하네요. 그렇다면 피해를 줬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될 거예요. 그 외에 부정적 참작 사유는 뭐 군인이 상관을 명예훼손했다라든가 또는 아동학대 보호의무자가 아동학대 행위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. 그렇다면 주요 부정사유는 두 개밖에 없고 주요 긍정사유가 하나가 있다. 그러면 주요 부정사유가 두 개 이상 많아야 무조건 실형 나오거든요. 그런데 두 개 이상 많지가 않죠.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. 물론 주요 사유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에 부정적으로 참작되는 사유, 그러니까 뭐 공범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,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등등 나쁜 점들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, 이 점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